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시장 후보도 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옆에 있는 유세 차량 한번 보십시오. 시의원 유세 차량만도 못합니다. 사는 게 나하고 비슷합니다. 전국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저나 우리 최완식 후보님이나 재산 모은 데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할 때 두 번 같이 하면서 최완식 후보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장애인들을 늘 대변해왔고, 청년들, 취업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혼심의 힘을 다하는 그런 도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동료 의원이었지만 부천 시민들이 과연 이런 걸 알까? 정부도 특정 정당 대통령, 국회의원 4명 다 특정 정당 국회의원, 시장도 8년, 시의원 도의원 후보는 제가 분포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당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견제가 있고 경쟁심이 있겠습니까? 섞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하게 도의원도 8명이면 절반 정도 이상은 뽑아주셔야 되고, 국회의원도 2명 이상은 뽑아주셔야 합니다. 시장 8년 밀어줬으면 많이 밀어줬습니다. 이제 평생 정말 저런 아주 시의원 차량 못도 못한 90만 시민을 대변한 유세 차량으로는 제가 오자마자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후원이라도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변하게 차량하자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시장 후보 유세 차량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청렴화되는 것이죠? 왜 청렴한 사람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여기 유세 올지 모르지만 우리 최완식 후보만큼은 오늘 제 유세를 듣는 우리 선거운동원들을 비롯해서 비록 20, 30명이 듣는다 하더라도 널리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최완식 후보가 부천에서 정말 90만을 대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천 시민의 혁명적 선택을 경종을 울리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뜨거운 투표를 해주시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천 시민 여러분께 보다 좋은 환경, 보다 부자 도시를 만들 최완식 시장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완식입니다. 이런 후보가 경기도의원이 돼서 저희가 6대, 7대 제가 김철기 의장님과 같이 했는데 우리가 했던 도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경기도를 움직이는 노하우, 그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경기도에 당시에 22조, 부천의 한 15배 정도의 예산이 되는 그러한 많은 예산, 22조를 다루던 예산결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가 어떤 후보가 와도 예산을 보는 거, 예산을 만드는 거, 예산을 집행하는 거, 감독하는 거 저희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부천이 더군다나 경기도에 약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제가 손바닥 보듯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천 경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냥 앞에 들고 편말 들고 선거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웃과 친지와 만나는 사람마다 정확성, 팩트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부천은 여러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부천은 대한민국에서 재정다립도가 1등, 2등, 2등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1등도 했고 이러던 부천, 부자 도시가
지금 20여 년 흐른 지금 뒤에 40%가 안 됩니다. 자립도가. 지금 순위가 전국은 고사하고 경기도에서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분들은 부자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 쓰듯이 썼단 얘기죠. 지금 더군다나 저분들에 의해서 이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부천시장 후보인 저한테 기자들이 물을 때 얘기했습니다. 부천에서 필요한 사업, 부천이 해야 하는 사업,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 이어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부천 시민이 보기에 합당한 사업인지, 부천 시민이 보기에 어렵고 낭비의 사업인지 먼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1,100억 들여서 요 가운데다 지겠다는 문화예술회관 제가 스톱시키게 될 것입니다. 1,100억? 말이 1,100억이지 장난입니까? 이러한 돈을 돈도 없는 부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지는데 1,100억을 드린다면 말이 됩니까? 부천 거덜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꼴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4년을 또 저들에게 맡긴다면, 지금이 또 반토막 나면 여러분이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6, 1, 2, 3, 4동에 나선 사람은 바로 고은옥 후보입니다. 이제 40세가 채 되지 않은, 이제 40세 불혹의 문턱에 들어서는 그런 후보가 바로 고은옥 후보입니다. 여성이며, 그리고 사업가이며, 그리고 우리 부천이 낳은 딸이고 부천에서 성장한 딸입니다. 우리 고은옥 후보의 부친, 모친께서는 호남이셨습니다. 이곳 부천에 자리 잡고 낳은 우리 부천의 딸 고은옥. 아버님께서 20여 년 전에 작고하시고 오로지 홀몸으로 딸 셋의 차녀로서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딸들을 대변해서 경제적 책임을 졌던 그 소년 가장이 바로 고은옥 후보였습니다. 아버지만 이야기하면 그렁그렁 흘리고 마는 청산 여자인 그런 딸입니다. 우리 부천의 딸 고은옥, 우리 중동 약대동 중 1, 2, 3, 4동 지난 8년 민주당 도의원을 대리해서 새로운 일꾼, 청년 일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고 우리 부천의 그리고 경기도의 새로운 일꾼으로, 저는 경기도의원 후보 고은옥 후보야말로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기도의원 후보는 누구? 고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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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고은옥 후보는 청년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이곳 부천의 딸입니다. 부천시가 73년도에 시로 승격한 이래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온전히 부천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부천의 딸입니다. 우리 이런 딸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손을 잡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천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믿습니다. 고은옥 후보가 경기도의원으로 이곳 중동 약대동 중 1, 2, 3, 4동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부천시의원 같은 지역구에서 일하겠다고 나선 천산봉사꾼 우리 이상윤 후보가 있습니다. 기호 2-가. 저분은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자기는 대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온전히 시민의 손이 되겠다고, 그래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8년여 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정을, 경기도정을, 부천시의장을, 시장을 맡겨 책임지겠습니다. 민생정당, 자유한국당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만 난 캠핑 모두 함께 말해 투투투투 캠핑 경기뿐인 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천 세대입니다. 부천에서 태어났고
성주초 부천여중 부천북고를 졸업했습니다. 과거에도 부천에 있었고 그래서 복숭아밭이 많은 부천을 많이 봐왔고 신도시가 건립이 되면서 번영하는 부천을 봐오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천과 함께할 부천 세대입니다. 아빠는 고흥이고 엄마는 전주고 저 불과 5개월 전에 결혼한 늦둥 신부입니다. 일중독자로 살았고 19살에 경호를 시작을 했고 현재 22년차 경호원, 15년차 사업가, 여성, 청년, 그리고 교수와 저자와 체육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장 한 명, 그리고 도의원 8명,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도 당론으로 인해서 졸속 처리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선 호남, 뭐 영남, 충청을 떠나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아들이 없는 딸만 셋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아들이 없고 재산 누가 지내주고 주변에서 아들 없는 집안이란 소리가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 혼자 태권도 체육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을 하고 싶었고 제도적인 장치가 여성을 뽑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호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조차도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제가 경호를 할 때 그건 남자들의 직업이야, 제가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뒷조사하지? 시집이나 가지. 경호회사를 25세 설립을 했습니다. 너 금방 망할 거야. 저는 늘상 반대에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보통 남편이 창업을 할 때 보증을 서준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증 서줬습니다.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니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하면 살았고 일 중독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빠가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딸 셋을 키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저희 셋, 딸 셋 다 초중고등학교 12년 개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천에서 살아왔고 이 부천을 봐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도의원 출마를 하고 중 1, 2, 3, 4동 약대동을 돌면서 지금의 상황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유리천장이 많았고 청년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싱글이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혼자 잘 버틴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동 먹자골목 가보시면 몇 개 점포에 하나씩 다 폐업 점포입니다. 철거회사, 인테리어 회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약대동 노인정 경로당을 갔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후 돼서 1층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최저임금 올라갔지만 오히려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 편의점 오히려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 자영업에 올인하거나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각계각층이 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천은 지금 여당의 모 후보가 여당은 지금 중앙에서조차도 부천을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 될 거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먹자골목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분이 가시다가 다시 와서 저 사실은 문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격려를 받고 있고 많은 또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꾸기를 열망을 하십니다. 어제 약대동을 갔는데 어르신들께서 나라가 다 통째로 빼앗길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약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새벽에 또 SNS를 하고 저는 부천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신랑이 우리 신부는 부천이 우주의 중심인 것 같애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부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천이 어느 도시보다 잘 되길 바라고 명품 도시가 되길 바라고 부천 시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이라서 안 돼? 나는 민주당이 좋아. 내지는 홍준표 대표님이 싫어.
지금은 저희는 중앙정치가 아닙니다. 지방정치, 지방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이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모자를 쓰고 있는 부분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모자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당협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이곳 중 1, 2, 3, 4 약대동의 그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11만 3천여 명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1만 578명인데요. 지금 옆에 때는 5월 24일 날 통계청 발표로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됐다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바로 31일 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 나타났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실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그 소비로 환원이 돼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90% 긍정적 효과라고 한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그 5인 이하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근거치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그 최저생계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그 근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합니다. 현재 경제는 실신되었고 안보는 불신하고 북한에는 맹신하고 중국에는 굽신한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시연 후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 우리 지역의 시연으로서 하고자 했던 부분